오후 2시부터 열린 행사에는 오세창 동두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미군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당나무 4,500본 조립용 묘목을 심었습니다. 이 묘목은 향후 지행동 종이골 한지 체험 마을 조성 시 당나무를 활용한 한지 등 특화 품목 제작에 이용할 예정입니다. 동두천시는 지속적으로 묘목을 심어 한지 마을의 이미지 제고 및 저탄소 녹색 성장을 목표로 녹지 공간의 식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